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11강이 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와 인도 식민지 개척. 이제 지금 우리가 인도의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인도가 유럽의 식민지가 된 것은 향신료가 직접적인 이제 이유죠. 유럽 열강은 대항해 시대 또는 발견의 시대라고 그러죠. 15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배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바스쿠 다가마라는 포르투갈의 항해자이며 탐험가가 1497년, 99년, 1502년, 3년, 1523년 3차에 걸쳐서 인도로 이제 항해를 했죠. 그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인도 브리티시 인디아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 영국 런던에 있는 동인도 회사 건물. 엄청나게 인도를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사무, 행정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동인도 회사 이제 본부고. 나중에는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의 그 뭐 하나의 이제 그 총독부 런던에 있는 본부가 되고 밑에는 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열강의 배들이 상선들이 이제 막 이 저 인도로 가는 그런 모습이지 지금. 바스코 다가마는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 가지고 인도까지 항해한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데서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 가지고 대서양 아프리카를 거쳐 가지고 희망봉을 돌아 가지고 이제 인도 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때때로 인도까지 항로를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으로도 이제 불리고 있죠. 다가마가. 이 인도 항로의 개척으로 인해 포르투갈이 해상 제국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이 단연 선두였죠. 스페인이나 영국보다도 초기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탐험과 이제 항해를 한 겁니다. 인도에 발을 제일 먼저 디딘 유럽 탐험가로 포르투갈 출신 바스쿠 다가마였죠. 바스쿠 다가마는 포르투갈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세 번이나 인도 항해에 성공했고 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향신료를 유럽에 가져오는데 큰 향신료 있지 않습니까? 향신료 후추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무슨 계피라든지 말이지. 바스코 다가마는 첫 항해에서 일부 포르투갈 사람들을 캘리컷에 남겨두고 기구했습니다. 인도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인도 그 지도에 있잖아요. 인도 지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그 케렐라주 캘리컷이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부 선원들을 거기다 사람들을 남겨두고 왔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인도에 남겨뒀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복을 위해 바스코 다가마는 제2차 인도 항해를 1502년에 20척의 군함을 이끌고 이제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랍의 상선과 부딪히게 되고 인도 캘리컷에 도착해서는 아랍 함대 29척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먼저 왔죠. 인도에는 먼저. 먼저 왔지만은 이제 포르투갈 이제 이거는 스리랑카고 스리랑카. 스리랑카 밑에. 왔지만은 이 포르투갈 그 함대가 아랍 함대를 갖다 물리쳤어요. 이때가 1502년 10월 30일이었고 캘리컷 영주와는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오기 전에는 아랍 상인들과 이제 무역을 하고 있었죠.
무역협정을 맺은 바스코 다가마는 1503년 포르투갈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인도와의 무역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다음은 실론. 실론의 기지를 두고 있던 네덜란드가 뒤따라왔고 영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가 이제 각축을 벌였죠. 한편 인도는 무굴 제국이 붕괴되면서 무굴 제국을 반대하는 힌두교도들이 인도 중남부에 마라타 왕국을 이제 세웠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1519년 백작자기를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던 자 1524년 인도 고아 통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다가 그해 12월 24일 코친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고아라는 데가 있고 고아. 그거는 이제 포르투갈 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18세기 후반경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서 지배권을 놓고 겨루다가 영국이 승리함에 따라서 영국의 힘은 인도아 대륙에 크게 떨치게 됐습니다. 브리티시 인디아, 영국 인도라고 그러지, 영국 인도. 시대가 전개된 것이죠. 영국은 1595년 네덜란드가 인도 항로로 진출하여 향료 무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이에 자극받은 영국 런던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1600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죠. 영국 런던 상인들은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특허를 얻어 동인도 지역 무역의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항해마다의 개별적 기업제였는데 점차 그 폐해가 나타나 1613년 합자기업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영속적인 조직이 되었고 1600년부터 1708년까지는 이제 동인도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1600년에서 1700년 한 100년간 단순한 회사였지만 1708년부터 1874년까지 영국의 직허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이제 허가를 얻은 회사였다. 뭐 이런 얘기고. 영국 동인도 회사는 1858년 영국 동인도 회사를 빅토리아 여왕에게 통치권을 이제 이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뭐 개별적인 이제 기업제였고 그다음에는 합자 회사로서 이제 회사였지만은 1858년에는 아주 영국 그 대형 제국에다 이걸 받쳐버린 거예요. 회사를 갖다 국영을 만들어 국영. 그리고 이에 앞서서 무굴 제국은 1857년 세포의 항쟁에서 영국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써 영국 동인도 회사가 1858년부터 1876년까지 한 20년간 간접 통치를 하다가 1877년에 인도 제국이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라는 것이 식민지 제국이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로써 인도는 영국의 직할령이 된 것입니다. 직할령. 영국은 1876년부터 1947년까지 인도를 직할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마와 실론, 스리랑카, 1948년까지 독립될 때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인 용병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영 이제 항쟁입니다만은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를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동인도 회사는 군대를 이제 보유하게 됐는데 세포인은 페르시아로 용병을 뜻하며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호용한 인도인 용병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 항쟁은 인도 독립운동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인도는 90년 후인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세포의 항쟁은 세포의 반란 1857년 인도 항쟁 제1차 인도 독립전쟁으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명칭들 가운데
반란이라는 것은 다분히 영국적 시각을 이제 반영한 것이고 인도인의 입장에서 이 항쟁은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평가가 되고 세포의 항쟁은 빠른 속도로 인도 각지에 확산되어 각계각층이 영국에 대항하는 항쟁으로 이제 발전하였다. 주요 교전은 주로 갠지스강 상류 삼림 지역과 인도 중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행정 구역으로 보면 우타라프라데시주, 비하르주, 마디아프라데시주, 그 다음에 이제 델리 등지에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세포의 항쟁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종교에 대한 몰 이해에서 촉발되었고, 1858년 6월 20일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 전역을 포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항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벵골, 뭄바이, 마드라스와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펀자브의 뭐 시크교 제후는 오히려 영국 동인도 회사를 지지하여 병력을 도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이데라바드, 마이소르, 트라방코르, 카슈미르, 라즈푸탄 등과 같은 다른 많은 지역의 토국들은 항쟁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세포의 항쟁으로 인해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제 해체되었고 영국은 인도에 대한 직접 지배를 위해서 군사, 재정, 행정 등 각 분야를 이제 개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포의 항쟁을 진압한 영국은 영국령 인도 제국을 출범시켜 정부 직할로 편제했습니다. 이로써 빅토리아는 인도 제국 군주라는 새로운 지위를 이제 더하게 된 것입니다. 항쟁에 참여한 세력의 상당수는 봉건 귀족들이었고 이들은 그때까지 유지되던 자신들의 영향력을 통해 영국 동인도 회사의 합병 정책으로 인해서 잃게 된 자신들의 지위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합병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봉건 귀족들은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합병 정책은 습관적으로 세습되어 오던 봉건 귀족의 직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귀족이 사망하면 영지를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할령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봉건 귀족들은 이러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지배력 확장 정책에 굴욕을 느꼈습니다. 이 조치로 봉건 귀족들은 재정 역시 약화되었는데 나그프루의 왕족조차 콜카타의 경매장에 자신의 보석을 내다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약슈미 바이나 나나 사이브와 같은 귀족들은 이러한 동인도 회사의 조치에 강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락슈미 바이는 인도의 중북부에 있던 토우국 잔시왕국 왕이자 인도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흔히 라니 락슈미 바이라 알려져 있고 세포의 항쟁에서 인도 점령에 저항하는 반영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락슈미 바이는 1958년 6월 17일 빨리오르 전투에서 영국군과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서 이제 전사했고 동인도 회사의 병합정책은 무굴 제국 자체를 겨냥하고 있었는데 인도 총독 제임스 브라운 람세이는 바하두르 샤 2세의 계승자 역시 라프스 선언에 따른 조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바하두르 2세의 사후에는 델리성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고 뒤를 이은 총독 케닝은 바하두르 샤 2세의 계승자가 국왕이란 칭호를 계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굴 제국 귀족들은 이러한 조치에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지루하게 뭐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에 이제 뭐 그 인도 동인도 회사랄지 뭐 인도 대형 제국이 이제 들어서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의 어떤 그 토우국의 이제 그 왕들과 이제 막 분쟁이 생기고 이제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그 얘기가 이제 쭉 지금 전개되는 건데 주로 이제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도저히 그 회사로 자체를 가지고는 힘드니까 빅토리아 양에다 바치고 아예 그냥 대형 제국이 인도를 통치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되면서 인도는 이제 영국 지배하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쭉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무굴 제국이었는데 이제 결국 영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1870년에 인도 제국이 성립되자 인도는 영국의 직할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브리티시 인디아 인도 제국은 1947년에 다시 이제 인도 공화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도의 그 중세부터 이제 뭐 근대가 되기 1600년에 16세기 해서 19세기 20세기죠 거의 1948년 47년 인도가 이제 독립할 때까지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버마는 1948년에 이제 버마와 실론도 분리 독립하면서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는 영원히 이제 소멸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영국 인도가 시작되면서 무굴 제국은 무슬림과 마라타 제국 힌두교도들은 인도 독립과 반영운동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영국이 대형 제국이 이제 물러나면서 종교도 이제 갈라지게 되고 예, 종교 때문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인도로 봐서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지, 비극적인 일. 그리고 지금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이 되어버렸고, 이슬람교가 되어버렸고, 인도는 이제 힌두교가 되고, 그 과정을 지금 쭉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인도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10일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